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로 뛰었고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A매치 20경기를 소화해온 손준호 선수가 중국 공안에 구류돼 있습니다. 이 비공직자 수뢰 혐의라는데 승부 조작을 했다는 건지 뇌물을 줬다는 건지 받았다는 건지 참고인인지 피의자 신분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진출도 가능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중국에 진출할 때 이 선양 카이산이 전북현대에다가 이적료를 60억 원이나 줬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와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무엇이 아쉽다고 승부 조작 혹은 뇌물과 관계 있겠나 손준호 선수 에이전트 항변하는데 중국 공안에도 전달됐을까? 구금 엿새가 돼서야 손 선수 우리 영사와 면담했지만 좀처럼 해결될 김이 안 보이는데 이 상황을 더 우려스럽게 만드는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뇌물 액수가 6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사이라면 징역 5년 이하이고 뭐 특별법이 더 있는지 100만 위안 이상이면 5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뇌물수수로 징역 6년, 벌금 50만 위안, 한화 약 9,500만 원에 처한 바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정말 죄를 지은 건지 알 수 없지만 뇌물 사건에 중국 정부가 엄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켜볼 일만이 아니다. 우리 축구협회에 나섰지만 비자를 기다리고 있고 또 중국에 간다 해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중국 축구계에서 최근에 승부 조작에 의해서 이제 구금된 인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축구가 한마디로 난리인데 지금 초상집이거든요. 중국 축구계 강력한 사정 바람 앞 촛불입니다. 여기에 중국 축구 반부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인 만큼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되는 게 아니냐 걱정이 큰데 인질 외교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손 선수가 체포된 시기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재개된 때로 공산당, 무언의 위협을 하는 것이다. 최전방 이용재를 중심으로 이선의 이재석, 김승대, 이종호를 투입해 공격을 이끌었고 중원엔 박주호와 손준호를 배치했습니다. 대표팀은 28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인질인지 죄인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또 손 선수 같은 유명인도 상황이 이럴진데 중국에 수용돼 있는 일반 국민은 어떻겠나 하는 걱정입니다. 또 중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오는 7월부터 적용 대상과 범위 확대한 반간첩법을 시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걸면 걸릴 수 있다. 교민들 걱정 큰데 우리 정부 이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준호 선수 구금 사태 파악 및 해결 여부에 국민 관심 높습니다. 부디 이번 일이 중국 내 우리 국민 안전과 인권도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